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아, 성경. 성경이 기독교에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찬양과 기도의 내용 중에서도 말씀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크고 절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바르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의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들은, 텍스트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66권 모든 책들이 바로 그런 정황, 컨텍스트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와 같은 이야기체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펴보게 될 바울서신, 그리고 뭐 그런 쓰여진 정황을 염두에 두며 읽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저자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울서신은 서신서라고 분류가 되어 있죠. 서신이라고 얘기하니 한자체이기 때문에 다소 바울서신이 어려운 어떤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데 일단 바울서신은 명칭 그대로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특정한 발신자와 특정한 수신자가 있는 글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이고, 그리고 수신자는 좀 다양하죠.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다시 3권과 그리고 7권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3권, 7권은 그 전후서를 묶어서 한 권으로 쳐서 3권, 7권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위에 세 권,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디도서, 이 세 권은 바로 개인 서신들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 빌레몬이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이고, 나머지 일곱 권,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일곱 개의 책들은 바로 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공동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신자 바울과 일곱 개의 수신자가 존재하는 게 바울 서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정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울 서신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바울이 13권의 바울 서신들은 바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적 읽기를 넘어서는 저자와 독자의 얽히고 설키는 상황들을 고려한 입체적 읽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서신을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인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 이 구절을 입체적 읽기를 하지 않고 단지 글로만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믿음과 행위, 의롭게 되는 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읽어버릴 확률이 되게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만은 더 깊은 속뜻이 있을 거라는 느낌을 우리는 분명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첫째,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정확히 구원의 확신? 뭐 이런 내적 신앙이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것인가? 두 번째, 행위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적대적인 것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행위가 과연 뭐 액션, 어떤 행동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인가? 어떤 마음의 확신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대조되는 것인가?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그런 의문이 또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의롭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천국을 가는 것인가? 더 깊은 속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건지 그 글로만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체적 읽기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어떤 맥락에서 이 말들을 수신자에게 했는지 그때 당시에 정황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혀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상황,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의 문제, 그리스 문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이런 정황들 속에서 이 글을 읽으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속뜻까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은 분량으로 다뤄주고 있는 유일한 권위 있는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는 앞으로 사도행전을 따라서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정보에 의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모세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역성교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정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의 책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를 따라서 바울 서신의 각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영리한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하여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신학, 개념, 가치관이 어떤지 바울 선생님 그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울 선생님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가 사용하는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바울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앞서서 바울의 어떤 출생, 그리고 성장 배경, 뭐 교육, 소명받은 과정, 뭐 자아상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인물을 연구하는 과정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료는 1차적으로 바울서신과 사도행전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1세기 당시의 역사적 자료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 선생님이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 그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먼저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서 보면 앞으로 강의 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개역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로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먼저는 바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출생, 그의 유년 시절, 그리고 그가 자라면서 받았던 교육 환경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소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나갔던 바울의 전도여행 그 속에서 기록된 바울 서신들 이렇게 쭉 시간적 순서 속에서 바울의 인생의 흐름 속에서 각 서신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울의 글들이 다가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이 태어났던 타르수스 다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